이번 에피소드는 상당히 단순한 겁니다. 보면 세컨이라는 회식회가 즉각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글씨는 제가 이렇게 블럭을 지정해 놓으니까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 말은 이게 다시 쓰여지지 않고 한번 쓰여진 것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고, 바뀌는 부분은 이 부분만 계속 바뀐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구성을 해보시는데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냅돔 이용해서 작성할 거예요. 스냅돔 다시 JSX 요거 설치하셔가지고 요걸 설치하시면은 그냥 HTML만 그대로 플러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니까 설치해야 될 게 여기에 몇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은 요렇게 스냅돔 JSX를 가져와서 설치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HTML을 불러와서 쓰니까 div나 뭐 p1이나 h1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도 바로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HTML 문법을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죠. 이것도 우리가 이전에 한번 봤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주 쓰게 되니까. 그리고 타임 드라이브라고 하는 걸 불러와요. 불러오는데 어디서 가져오냐니까 여기서 가져옵니다. 사이클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치해야 되겠죠. npm install cycle time 이걸 가져와야 됩니다. 어디서 가져오느냐니까 여기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죠. 타임 드라이브 메뉴에 보면은 cycle.js에서 타임 쪽이죠. 타임이고 여기 예제가 굉장히 많은데 요 많은 예제들을 우리가 이따가 한 번씩 살펴볼 겁니다. 쓸 때는 이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npm install at cycle slash time 다음에 save 넣어서 옵션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설치하셔가지고 사용되는 방식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기 있는 걸 참조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니까 예제가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펑션 타이머 되어 있고, 이거 뭐 수도 코드입니다. 이걸 그대로 넣는다 해서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source is 다음에 time. 그러니까 source is 중에서 time을 가져왔단 말이잖아요. 그 말은 여기다 드라이브 중에서 뭔가가 넣어줘야겠죠. 이 드라이브가 source의 time이라고 하는 것을 property 형식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져오는 거죠. 따라서 드라이브에 time 드라이브가 들어야 됩니다. 요게 들어가는 거죠. 요게 드라이브에 들어가게 되고, 다음에 periodic 해서 지금 이게 periodic 역시 이것도 time 드라이브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time.periodic 해서 count seconds elapsed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은 div 해서 우리가 사이클에서 쓰고 있는 그 HTML 엘리먼트를 다루는 virtual DOM, VDOM 방식입니다. 그래서 VDOM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걸 참조해서 이대로 하면 동작은 되지 않을 겁니다. 단지 이걸 참조해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져와야 될 거는 요거죠. 사이클 타임 드라이브이고 요것을 취하고 그리고 요것을 취하고 그런 다음에 좀 전에 봤던 피리어딕 해서 HTML 불러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HTML 문법 그대로 해서 작성을 해서 VDOM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가 상당히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잘 보시면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상당히 생각할 게 좀 있는 게, 위에 있는 거 불러오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고, 보시면 이제 VDOM을 봤습니다. VDOM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VDOM을 리턴하는 거죠. 여기에 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VDOM을 리턴하기 위해서 make DOM driver 하고 있죠. 그리고 HTML을 불러왔으니까 이대로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HTML 문법 그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 보시니까 여기에 드라이버 중에서 time 드라이버가 들어있어요. 얘는 지금 보면은 return 값이는 없습니다. 없어요. 얘는 언제 들어가냐니까 그냥 source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DOM 드라이버는 여기서 return 된 것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처음에 메인 펑션이 시작할 때 그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시작할 때 이 sources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DOM 드라이버들입니다. DOM 드라이버라고 하니까 드라이버들입니다. 그죠? 드라이버들 중에서 현재 DOM과 time 두 개가 있죠. 따라서 이 sources에 들어가는 것은 두 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첫째는 이 DOM 드라이버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time 드라이버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리턴 데스 넣는 거는 VDOM만 넣는데 이 VDOM 속에 보면은 요 타임 드라이브의 역할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재밌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두 개의 드라이브가 들어가고 소스로 들어가고 들어가서 메인 내에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VDOM으로 합쳐지고 합쳐진 다음에 요 리턴 되는 것은 요 DOM 드라이브가 처리할 부분만 리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상당히 재밌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두 개가 들어가서 넣을 때는 하나가 나오는 거죠.